자, 이렇게 베라크루즈 지금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카센터 점검을 마쳤고요. 카센터에서 확인해 봤는데 하체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체 쪽에 문제가 있고 엔진이나 미션 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륜구동도 그렇고 미션도 수리를 받았던 차량이라서 차라리 하체 부속 몇 개 교체하고 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를 다시 만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시운전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베라크루즈 타면은 한 RPM을 4000 정도까지 올려보거든요. 그때 쌓여있던 매연이 확 뿜어져 나오는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차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가속이 잘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가속감이 좋다는 거는 엔진하고 미션에 문제가 없다는 거. 이런 차 제가 이번에 구매된 의뢰주신 구독자님 때문에 베라를 한 4대 정도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 차를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구매대행할 차량 옆에 있는 베라크루즈 흰색 차량입니다.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사륜구동을 찾으셨는데 1월 말쯤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2월 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드디어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4대의 차량을 더 봤는데 볼 때마다 차량 상태가 영 안 좋았어요. 본네트만 열어서 안에 엔진만 봐도 누유가 바로 보였고요. 시운전을 하지 않아도 리프트를 굳이 띄우지 않아도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차량들만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시운전을 갔다 왔는데 차량이 부동액이 약간 새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액 탄내가 약간 올라오고요. 지금 필터 하우징도 지금 누유가 심한 편입니다. 시운전했을 때 앞에 쇼바가 많이 터져 있었고 특히 이 차량은 시운전하면서 RPM이 3000 이상 올라가면 뒤에 매연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EGR이나 흡기, 배기 관련해가지고 매연 관리가 좀 안 된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은색 차량 이 차량은 그냥 제외하고 다른 차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량 보러 갈게요. 상태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최부장입니다. 첫 번째 은색 베라크루 22만 4천 킬로 주행한 차량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운전했을 때 앞에 쇼바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전했을 때 매연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데 매연 냄새가 너무 심하고요. 시운전 끝마치고 본네트 딱 여는 순간 연기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선가 누유가 되고 있던 부동액이 지금 약간 타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액도 약간 새는 것 같고 고질병이죠. 이 차량의 고질병인 오일필터 하우징에서도 누유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내만 깨끗한 차량이었고 엔진 미션 쪽으로는 엔진 관리가 전혀 안 됐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아쉽지만 이번 차량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다음 차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차량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부터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1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 나왔고요. 외판 교체가 없는 무사고 판정에 1인 차주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타왔던 그런 차량이 나왔습니다. 판매 금액이 890만원으로 다소 높은데 높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제가 하체 점검하고 시운전을 좀 해봤는데 이만한 차가 또 없더라고요. 차량 소개 바로 시켜드릴게요. 자, 이번 베라크루즈는 사륜구동의 300VX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이 2007년 말에 등록된 2008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17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죠. 외판 부위는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 판매 금액이 8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당연하게 하체 점검부터 바로 시작했는데 하체 점검했을 때 엔진 미션이 이상 없었고요. 시운전했을 때 너무나도 잘 나갔던 그런 차량인데 실제 구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비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센터로 이동해 볼게요. 이번 차량은 사륜구동 차량이라서 이 차량 사륜구동 가능한지 지금 리프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바퀴 4개를 띄워서 뒷바퀴랑 앞바퀴가 같이 구르는지를 아마 보는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 넣었고요. 네. 오, 동다. 됐어요. 앞에 가지 말고 없어요. 그냥 뒤에만 나가면 나오면 돼요. 내가 찍어드릴까? 찍어주실래요? 예. 에이씨, 바로 그냥 찍어주세요. 예.
보내요. 1박에 돌고. 알겠습니다. 자료 조금 더 놓고 찍어놨어. 네. 기아 뺐습니다. 일단 실리콘 전구실로 보니까요. 전구실로 가기 때문에 완전 교환했다고 말 뭐 하겠고 일단은 볼트 푸는 흔적이 있어요. 네네. 아마 사람 때문에 했지 않겠나 싶은데 아. 이거 100% 제가 장담 못 해드리겠지만은 네네. 아마 그 때문에 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료 처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원료는 없습니다. 아직 유전기 같은 원료는 있는데 네네. 스타터 모델만 유전기 같은 원료는 있습니다. 아, 있네요. 이거는 누이라 하기는 뭐하고 오래된 흔적이고 그렇죠? 네, 뭐 네. 음따지면 누인데 네. 거의 뭐 유족의 수준이니까 그게 관계는 없을 거예요. 아, 2007년식이라 그렇죠. 저는 네.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미션 오일은 누이되는 거 없고 네. 엔진 오일도 네. 누이고 앞에 긁혀있는 거 위에는 안 보여요. 혹시 사장님 터보 리턴 호수도 괜찮나요 혹시? 일단 있으면은 네. 밑으로 흘러 자국이 나올 건데 네. 저 구석으로 봐도 자국이 안 보여요. 일단 네. 보는 정확하게 위에서만 보이는 게 맞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 상부 오일팬 예 상부 오일팬은 뭐 아주 이건 여기 이제 미세 오일이거든요. 차량에는 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조인트가 근데 안 터져 있네요. 신기하네. 쇼버가 나갔어요. 쇼버 지금 축축하잖아요. 터져 있네요. 이게 쇼버가 나간 거예요. 아. 이쪽 쇼버는 보면은 흘러 자국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 위에 보면 또 조금 묻어 있어요. 이쪽으로 한쪽. 아, 맞네. 뒷쇼버가 나갔다. 예. 네. 운전석 뒷쇼버, 여기 보면은 기름기가 촉촉하잖아요. 아. 예, 네, 요거는 안에 쇼버 터진 거고. 네. 반대편에 보시면 요거는 맑았잖아요. 아, 맞네요. 요거는 이제 안 터진 거죠. 아. 뒤쪽에 두쪽 인트. 네. 예. 네. 괜찮죠? 네네.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그래서 네. 오일 누이도 없고 네. 아주 깨끗해요. 저한테 연결 부위 우리 요가 조금 이렇게 갔는데 연탄. 연탄 쉽게 말해서 연탄이죠. 네. 뭐 이 정도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관없고 따지자면은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네, 상태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본 차량들은 괜찮네요. 아, 이 정도면은 네. 정말 양호하죠. 정말 양호한데 이게 요거 고무 예. 기어가 전가도 지금 보고 그렇죠. 예. 누이가 되고 있죠. 여기 누이인데 앞쪽으로 봐도 네. 누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심하게 아니고 이건 이런 거는 우리가 미세 누이라 지금 오래된 흔적이고 또 그렇죠. 양도 작고 예. 우리가 이제 누이하고 미세는 틀리는 누이는 방울이 밑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자국만 있는 건 미세 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미세 누이 좀 새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파워 보아보선은 한번 바꿨는 것 같아요. 누이는 지금 없는 상태죠? 누이는 없습니다. 네. 사장님 디스크 연마 있네요. 아 연마 했습니다. 연마 했는 것 같네요. 맞지? 예, 보니까 그죠. 그런 느낌 드네요. 아 라닝은 브레이크 라닝은 네. 60% 이상 남았습니다. 오. 예, 요 사이로 카메라는 잘 안 보일 건데 네. 뒤에 것도 많이 남았어요. 오. 요 깊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거 뒤에도 많이 남았어요. 오케이. 초반에 앞에 두 개는 교체하는 걸로. 그치,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나왔더라도, 네. 한쪽만 하잖아요? 네. 그나마 저쪽 배 조수석장에는 압이 좋고, 그렇죠. 운전석은 먼저 압이 빠져있어요. 그럼 이게 반환석 안 맞잖아요. 맞아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거기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웬간하면 두 개 좌우는 동시에 갈아주셔라. 요 차는 쇼와 한 대분? 그쵸, 네, 한 대분 바꾼 게 맞죠. 깔끔하게. 네, 올 하우 중에서는, 네. 미세하게 자국은 있는데, 맞죠? 예, 제 견해는, 올 필터 풀면서 네네. 저기 옆에 여기를 빼다 보면 흐르거든요. 네네. 그 흐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터보는 깨끗해요. 터보 잡아놔도 깨끗하네요. 네, 깨끗해요. 위에서 누유가 안 보여요. 녹화한 카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역시. 역시. 1, 2, 3, 4, 네. 5, 6. 예상했던 대로. 네. 모듈도. 그렇죠. 신호이사. 네. 그러면 우선 모듈 교체하고 플러그를 바꿉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듈은 일단 나가서 교체하고 그렇죠. 플러그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교체보다 한번 교환하셨나 봐요. 맞죠. 브레이크 오일도 뿐만 아니라 저기 연료필터도 네, 연료필터를 한번 하실 네. 것 같고 디젤차는 저기 생명이니까 그렇죠. 아, 부동액 한번 보고 아, 부동액 이게 호수가 바뀌는 느낌이라서 어, 그럴래요? 네. 이 양은 적은 건 아닙니다. 부동액은. 아, 아니, 색깔은 깨끗해요. 네네. 예. 또 캡은 바꿔주셔야 돼요. 아, 맞네요. 늘어났죠, 고무가. 네네. 예. 요것도 약간 늘어난 건데,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요 캡은 바꿔주셔야 라지에다에서
보조 탱크로 네. 가는 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요거 캡은 한번 바꿔주세요. 네네. 이거 돈 얼마 아니에요? 구동의 색깔은 좋네요. 아, 색깔은 좋아요. 네. 어느 정도 뭐 관리가 좀 되면서. 아, 그렇죠. 느낌. 맞아요. 네네. 관리되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를 바꾸는 것 같으면은 10몇만 킬로, 17만인가? 17만이죠, 지금? 17만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깨끗한 것은 교환하신 네. 거거든요. 그렇죠. 18L도 보면은 네. 깨끗하잖아요. 네. 밑에 아래쪽에 카트리지만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에는 가만 네. 놔두고. 그렇죠, 그렇죠. 뭐, 위에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밑에 카트리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구매대행할 VX의 300 프리미엄 사륜구동의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자, 베라크루즈는 흰색이 진짜 인기가 많죠. 딱 봐도 흰색 차량이 굉장히 이쁜데요. 이 차량에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썬루프에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뒷범퍼는 한번 도색을 맡기신 것 같아요. 약간 밝은 느낌인데 실제로 보셔도 그렇게 표시는 많이 안 납니다. 자, 플라스틱 외장 부분에는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300VX의 사륜구동, 요거는 진짜입니다. 자,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베라크루즈 하면은 7인승짜리 차량에 실내에 빠진 차량 중에 한 대죠. 모하비랑 거의 비슷하죠. 자, 보시면은 7인치짜리 되어 있고요. 뒤쪽에 플라스틱 내장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특히 천장 부분도 깔끔하고요. 뒤쪽에는 큰 짐을 많이 안 실었나 봐요. 자, 러기지 네트 다 있고 잡기 다 있고 외장은 요런데 약간의 끊힌 자국과 함께 문콕이 한두 군데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요 부분 말고는 크게 이상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외장 관리는 거의 한 A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장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실내가 너무 깨끗합니다. 이 각도에서 보시면 거의 그냥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전차주분께서 차량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보통 방석 부분이 굉장히 더럽고요. 여기 등받이 부분이 좀 깨끗한데 얘는 등받이랑 방석 부분이 모두 깨끗하고요. 특히 우레탄 내장재인 여기 커버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맞죠? 센터페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깨끗한 차량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인데 방석 부분에 사용감은 좀 있지만 이 정도 사용감이 17만 킬로 정도 탄 2007년식에 나오기 힘든 비주얼입니다. 근데 비주얼 자체가 너무 좋죠. 와, 진짜 마음에 들고요. 자, 메모리 시트 돼 있고,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거 전동 스티어링 휠인데, 오케이. 와, 작동 잘 됩니다. 기분이 슬슬 좋아지죠? 자, 옆에 보시면 스마트 키는 돼 있는데, 버튼 시동은 아닙니다. 다이얼 시동이고, 시동 한 방에 잘 걸리네요. 이게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어 놓으면, 다이얼 플러그 모듈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시동 지연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오토 라이트랑 오토 와이퍼 장착이 돼 있고요. 자,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직팩이 들어가면 내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로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블루투스 되어 있죠. 원래 2009년식 이하로는 블루투스가 장착이 안 되거든요. 아마 오디오만 교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고 자, 앞쪽에는 열선 시트. 오케이. 열선 시트 불 잘 들어오고요. 단락 없는 걸로 봐서는 작동 상태 이상 없습니다. 자, 기어봉은 바꿀 수 있으니까 혹시 보기 싫으시면 기어봉만 교체하는데 2만원 정도 들고요. 자, 위쪽에는 ECM 룸미러와 함께 썬루프. 썬루프도 작동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부드럽죠. 다칠 때에도 소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다칩니다. 좋죠. 자, 뒤쪽에 가죽 시트는 사람을 거의 안 태운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통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데 이분은 출퇴근용 혼자서 타셨던 것 같아요. 뒷좌석이 너무 깨끗하죠. 이거는 시트를 새로 씌운 것도 아니고요.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센터 쪽에는 없지만 측면 쪽에 에어벤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 보시면 천장도 깨끗합니다. 보통 이런 차량을 보면은 천장이 더럽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리뷰를 하는데 이 차량은 진짜 좋네요. 센터 콘솔 가죽 보세요. 가까이서 보십시오. 진짜 깨끗하죠. 자, 대시보드 위쪽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차량은 진짜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이 맞고 깔끔하게 너무 잘 타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라크루즈 구매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베라크루즈는 엔진 미션이 전혀 이상이 없고요. 단지 하체 부품 몇 개만 교체를 하면은 괜찮은 차량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품값을 좀 드리더라도 하체 부품 몇 개 교체하고 이번 차량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량을 구매 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이 차량을 보시는 건데 구입을 할지 말지는 구독자님 마음이지만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제 마음은 그냥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상태나 외관 상태를 보셨던 것처럼 다른 차량과 비교 불가합니다. 엔진 미션 상태도 마찬가지였고 단지 쇼바 4개 터진 거 이것만 수리하시고 가열 플러그는 시동을 잘 걸리게 하는 보조 장치일 뿐이지 주행 중에 필요한 장치가 아니거든요. 사용을 해보시다가 시동이 잘 안 걸리면 그때 교체해도 늦지 않는 부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말고는 거의 완벽한 차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2007년에 173,000km 이 주행거리의 흰색의 거의 풀옵션 차량 진짜 다시 만나기 힘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차판의 최부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이 내용에 저희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 빠짐없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처럼 차량 있는 곳에 와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판 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